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훈련량이 언제 많으냐,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훈련량은 겨울이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가을, 봄, 여름. 그러면 스피드 훈련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? 봄에 하는 게 좋습니다.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. 겨울에는 거리하고 지구로 훈련을 좀 많이 하시고, 여름에는 훈련을 좀 줄일 수 있죠. 올여름은 유난히도 기네요. 긴 만큼 숨고리가 좀 필요합니다. 더운 여름에 너무 무리하게 혹사하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. 지금 한 10월달, 저도 여름에는 지금 같은 경우 산을 좋아하지만 여름에는 안 갑니다. 산 지금 9월달도 더워가지고 9월달도 지금 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. 한 10월 중순 좀 쌀쌀해지면 이제 산에 갈까 싶은데, 남부지방 이쪽은 겨울에도 산 타기 좋습니다. 뭐 눈도 안 오니까. 강원도나 뭐 경기도 서울 쪽은 뭐 눈이 많이 오죠. 전라도 쪽도 그렇고. 훈련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거, 저도 한창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1030km까지 뛰어봤나. 그 이틀 동안 110km도 뛰어봤어요. 110km, 55km씩, 55km씩, 110km도 뛰고. 많이 뛰게 되면 체중은 하루에도 막 1kg씩 빠집니다. 나이 한 30대 정도면 뭐 많이 뛰어도 상관이 없죠. 40대도 뭐 많이 뛰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그거. 50대도 뭐 내가 봐서는 뭐 많이 뛰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. 이제 60부터는 이제 예전에 많이 뛴 거 이제 탈이 나겠죠. 이제 고장이 나겠죠. 30대에 많이 뛴 사람들은 40대에 조금씩 그 징조가 보일 거고, 40대에 많이 뛴 사람들은 50대에 징조가 보일 거고, 그렇습니다. 우리의 그 뭐 봉주, 이봉주께서도 뭐 많이 뛰었잖아요. 그리 나이 들더니만 탈이 나잖아요. 훈련량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무턱대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이, 겨울에는 조금 우리 밑에 따뜻한 이런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. 겨울철에. 그리고 이제 가을에, 그래 따뜻한 봄에, 이런 식으로.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덥거든요. 여기 많이 하는 게 독이 됩니다. 독. 저는 생선을 좋아합니다. 생선 많이 드십시오. 생선 많이 먹어야지 근력이 붙고 몸이 탄탄합니다. 저는 운동을 안 하지만 지금 그래도 몸이 탄탄합니다. 탄력도 있고. 내 또래도 보면은 몸에 탄력 없는 사람 천지빛깔입니다. 그래, 생선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하루에 계란도 한두 개씩 꼭 드시고, 우유 드시고,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좀 충분히 드시면은 잇몸 내려가는 데도 도움 될 겁니다. 아마 그 운동 많이 하시게 되면 나이 들어가지고 치아 다 내려앉거든요. 그래,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 올 추석에는 동해안 기차 여행을 한번 2박 3일 해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일요일부터 갑니다.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